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일날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크림대교 방면에서 폭음이 발생하고 교관이 일부 파괴되어서 안전을 위하여 긴급 중단된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두 번의 큰 폭발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리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크림대교 위에는 차량 960여 대가 줄을 지어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크림대교 공격에 대해 자신들이 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미사일과 수중 드론을 통하여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자 최소 2명, 1명 부상입니다. 사망자는 부부였고 부상자는 그 부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서부 벨고르드주에서 크림반도로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이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같이 터지면서 변을 입었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 악시오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관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로 있는 다리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림 당국은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되었고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구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기관이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노프는 카벨리에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상황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올린 글을 보면 주민들에게 크림대교 방면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크림대교 비상사태와 관련해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실상 크림대교의 경관 두 곳이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다리는 무너져 바다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상반이 옆으로 크게 기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다니는 지역이 파괴된 것이지 열차가 다니는 철교가 박살이 난 것은 아니어서 러시아 교통부에서는 철교를 현지 시간으로 9시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림대교는 매우 중요한 다리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했죠. 작년 10월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여 통행이 중단됐다가 2023년 2월에야 차량용 교량이 완전히 복구된 바가 있습니다. 크림대교가 이렇게 이용을 못하게 되면 크림반도는 육로로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회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긴 하지만 더 멀리 우회해서 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이곳은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선박과 항공기로만 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향력은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부전선에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에 크림대교 일부가 붕괴하고 헤르손을 탈환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이 가기도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